오늘 코미디닷컴 2024년도 7월 2일자 기사입니다. 고혈압, 고지혈증 약 먹는 사람 많은데 주의해야 할 식품은? 이라는 기사예요. 같이 먹으면 상호작용으로 약효 떨어지거나 위험해질 수도. 서로 잘 맞지 않은 약과 음식이 있다. 함께 먹으면 상호작용으로 약효를 떨어뜨리거나 위험할 수 있다. 미국 건강영양매체 이티스 나텟 자료를 토대로 궁합이 맞지 않는 약과 음식을 정리했다. 자몽은 이 과일은 항히스타민제가 든 알레르기 비염약이나 스타틴 계열의 고지혈증 치료제, 칼슘 채널 차단 방식의 고혈압약과 함께 먹으면 해롭다. 미국 식품의약국에 따르면 자몽호 약의 혈중 수치를 과도하게 높인다. 예컨대 칼슘 채널 차단 방식의 고혈압약을 자몽 주스와 함께 먹으면 혈압이 과하게 낮아지거나 신장 콩팥 독성을 유발할 수 있다. 약 복용 전 1시간 복용 후 2시간 이내에 자몽이 든 음식을 피하는 게 좋다. 이거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대요. 시금치는 와파린 혈전 용해제를 복용하는 사람에게 해롭다. 녹색 이파리에 풍부한 비타민 K 때문이다. 혈액 응고 효과 탓에 약효를 떨어뜨린다. 브로콜리, 양배추, 케일, 파슬리 등도 혈전 용해제를 복용하는 환자가 유의해야 할 채소이다. 바나나는 이노젤 성분, 고혈압약과 함께 먹으면 위험하다. 바나나에 풍부한 칼륨 탓이다. 함께 먹으면 몸속 칼륨 농도가 지나치게 높아져 고칼륨 혈증이 생길 수 있다. 심장이 과하게 뛰거나 심하면 심장마비가 올 수 있다. 앞서 언급한 시금치를 비롯해 고구마, 연어 등 칼륨이 많으므로 조심해야 한다. 음식을 아무거나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치즈도 우리가 치즈를 잘 먹는데 일부 항우울제와 함께 먹으면 부작용을 유발한다. 모노아민 산화효소 억제제가 주성분인 항우울제와 치즈 속 티라민이 만나면 심각한 고혈압이나 뇌출혈을 야기할 수 있다. 티라민은 와인, 초콜릿, 아보카도뿐만 아니라 김치나 된장 등 한국 발효식품에도 들어있다. 술은 상식이지만 약 먹을 땐 절대 술 마시면 안 된다. 그렇죠. 우울증, 당뇨, 감기, 불면증 등 거의 모든 약이 알코올과 상호작용하면 부작용을 유발한다. 알코올과 약이 섞이면 부작용이 심각해진다. 소염 진통제는 위출혈, 간 손상을 유발한다. 혈압 약은 탈수로 인한 신장 손상을 야기할 수 있다. 수면제는 호흡곤란으로, 저산소증, 항우울제는 혈압이 높아지고 어지럼증을 유발한다라는 기사입니다. 나의 정치적 건강 코멘트는 자몽이 잘못 먹으면 생명이 위험해진다는 보고는 오래전에 우리는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자몽을 좋아하던 우리 가족은 즉시 자몽을 끊었어요. 혹시 여기서 저렇게 위험한 식품, 자몽 대신 비타민C가 많이 들어있는 다른 오렌지나 귤로 바꿨죠. 자몽이 크고 쌉싸름하면서 맛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 위험을 감수하면서 먹을 필요 없죠. 시금치도 우리 체질에 돌이 잘 박히는 체질이라서 우리는 시금치를 맨 처음에는 기촌에서 뿌렸는데 그 다음에는 시금치를 안 뿌려요. 바나나는 고혈압약 복용도 안 하고 간혹 먹기도 먹여도 될 것 같아요. 우리 집은 뭐 고혈압약 이런 거 복용 안 하니까. 치즈는 우리 가족이 즐겨 먹는데 우울증 약을 복용하지 않으면 먹어도 될 것 같아요. 술은 백해 무익하지만 간혹 와인 한 잔 정도는 괜찮은 듯 싶어요. 음식 외에도 질병이나 먹는 약에 따라 주의해야 할 것은 식재료를 기억하고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이건 좋은 상식인 것 같아요. 우리가 모르고 있었던 것들을 알고 우리 건강에 이런 것들을 좀 조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코미디닷컴 2024년도 7월 2일자 기사, 고혈압, 고지혈증 약 먹는 사람 많은데 주의해야 할 식품은? 이라는 데서 나의 건강 코멘트를 했습니다.